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춤하는 듯했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7명 더 나왔습니다. 확진 환자 2명이 창녕의 한 노래방을 갔다 감염됐는데 열흘 동안 이곳에 200명 넘게 다녀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고성과 창녕구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마스크를 제공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4.15 총선 막바지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의 한 곳을 빼고 모두 확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들의 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습니다. 3.15 의거 60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당시 의거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어제 7명 추가돼 모두 7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확진 환자 중 2명은 창녕의 한 노래방을 방문했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이 노래방에 열흘 동안 200명 넘게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의 확진 환자는 모두 70명입니다. 추가 확진 환자는 거창에 거주하는 57년생과 60년생 여성, 58년생 남성을 포함해 창녕에 거주하는 96년생 남성과 04년생, 54년생 여성, 그리고 밀양에 거주하는 57년생 여성입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은 창녕 96년생 남성과 04년생인 중학생이 창녕의 한 동전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4년생인 노래방 방문 당시 중학생 4명과 함께 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사는커녕 자가격리조차 바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학식이라든지 아니면 주말 때 애들끼리 모인다 싶으면 바로 여기 오고. 이 노래방은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창녕에 거주하는 59년생 여성이 근무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공개한 59년생 여성의 이동 경로에는 노래방만 빠졌습니다. 이 노래방에 방문했다라고 이제 동선에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올린 게 있지요. 네네. 거기 따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일주관세인들 내려가는 데 있는 겁니다. 뒤늦게 창녕군과 경상남도가 노래방 CCTV를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노래방 방문자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오늘 확진 환자 7명 가운데 6명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 역학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던 분들을 15일부터 25일까지 상당 기간으로 넓혀서 방문했던 분들을 전수조사를 했던 거고요. 한편 경남의 확진 환자 가운데 최고령인 43년생 경남 13번째 환자가 완치돼 퇴원하면서 경남의 완치자는 모두 3명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의료진이 감염돼 임시 폐쇄된 한마음 창원병원. 현재 의료진과 환자 직원 등 200여 명이 일주일째 병원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병원 직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받았는데 그 눈물겨운 고군분투 현장을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안 의료진에게 쉴 새 없이 환자들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코로나 검사 어제 나간 거는 결과 음성 다 나오셨고 오늘은 지금 열도 다 떨어져서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료진들은 카트를 끌고 병실을 찾아 환자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56명의 의료진이 12시간씩 이교대로 격리된 환자 81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자원해서 남았는데 사실 솔직히 힘들지만 더 힘들어할 환자분들 생각하면서 힘내면서 최선을 다해 환자 케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진 감염으로 병원 전체가 봉쇄된 코호트 격리, 즉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지 8일째. 중환자들도 있다 보니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까 24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20-30kg에 이르는 방역통을 메고 매일 방역에 나서고 있는 직원은 쏟아지는 땀에 옷이 젖고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업무가 끝나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그것도 또 점검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돼가지고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시작했다. 고립된 하루하루. 의료진은 가족 이야기에 급기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힘들죠. 집에도 가고 싶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전화 오면 눈물 날까 봐 전화도 안 하고 있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응원은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는 이들을 응원하는 많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이랑 계속 있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계속 생활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진 분들은 더 하실 것 같고 환자분들도 또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한마음 창원병원의 코어트 격리 해제는 오는 8일 자정. 모두가 무사히 병원 밖으로 나오길 기원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정부의 마스크 공급 방침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취약계층에게 직접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관리에서부터 공급까지 적극 행정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없는 반에 교사들이 모여 마스크를 편지 봉투에 담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스크는 우편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학부모가 오신다면 단체적으로 모임이 가능하고 감염의 우려도 있고 개별 우편으로 통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수령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방법으로 고성군 내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급됩니다. 같은 시간 고성의 한 면사무소에 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줄을 서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이장들이 직접 마을을 돌며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내려오는 물량들은 읍면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받은 사람들은 또 받지 않게끔 저희들이 일일이 챙겨가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마스크를 직접 관리하고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녕군은 농협과 우체국을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세대별로 공평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창녕군과 우체국, 농협이 협업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마스크 공적 판매 수량을 1인당 5매에서 3매 이내로 줄이고 우체국과 농협의 구매 번호표 배부 시간은 오전 11시, 판매는 오후 2시로 통일하는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봄의 세 번째 절기인 경칩이지만 코센추위가 찾아와 쌀쌀한데요. 오늘 경남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서 시작하며 춥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진주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1도, 진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낮에 서부 지역부터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위성현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며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2도, 함안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의령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에는 비가 오며 내일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4.15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바지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한 곳을 빼곤 공천 후보자를 모두 확정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의 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해을을 제외한 경남 15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당초 김정우 의원이 단수 신청을 한 김해을은 현역이 무난히 공천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구별 공천자를 보면 창원 의창 김기훈, 창원 성산 이흥석, 마산 합포 박남현, 마산 회원 하규남, 창원 진해 황기철입니다. 진주갑은 정영훈, 진주을은 한경호, 통영고성 양문석, 사천 남해하동 황인성, 산청 함양 거창합천 서필상입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조성환, 거제, 문상모, 양산갑, 이재영, 양산을, 김두관, 김해갑은 민홍철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천 신청자 면접 이후 약 2주가 지났지만 전략 공천이냐 경선 지역이냐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마 지역을 놓고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와 통합당 공관위의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전직 도지사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공관위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천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경남 내 다른 후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3.15일과 60주년 기념 연속기획 보도, 그날의 기억 순서입니다. 오늘은 3.15일과의 한 주역이었던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시청과 오동동을 잇는 거리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규탄 시위 현장에선 박종학 씨. 당시 마산상고 2학년이었던 박 씨는 그날 시민들을 향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위 군중들을 밀어 붙여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총을 쏘더라고요. 그 투표권 그거 달라고 그런 게 뭐가 잘못돼서 기본권 달라는 거 아니면. 3.15 이거가 끝난 뒤에도 국가는 과거 전력을 트집잡아 박 씨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했고 박 씨는 미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까지도 자꾸 괴롭힘을 주고 불이익을 주니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김주열 열사의 시신 발견으로 점화된 4월 11일 2차 의거 당시 선봉에선 동갑내기 여고생 노원자 씨와 이영자 씨, 마산 제1여고와 성지여고 학생회장이었던 둘은 독재 정권 타도와 학원 자유를 외치며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8개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시내에서 네. 학생들 회장들이 부정선거 타파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거는 주동이 되어야 한다고. 나라가 존립해야 된다는 거,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나갈 수가 있었고. 격동의 시절을 함께했던 노 씨와 이 씨는 모교 교단을 끝으로 보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의의 분연이 나섰던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60년을 건너뛰어 우리에게 오롯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이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29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창원병원은 코로나19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48개 병상을 확보했으며 모두 176명의 의료진을 진료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학교의 개학이 23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며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돌봄 교실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각 학급은 10명 안팎의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창원시 기독교장로 총연합회와 교회 네 곳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 1,500만 원을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마크와 세인 엔지니어링도 방역소독약 400개와 마스크 2,000장, 500만 원어치 창원사랑 상품권을 맡겨왔습니다. 창녕에선 장애인과 노인들의 마스크 구매에 써달라며 익명의 기부자가 1,000만 원을 맡겨왔고, 함양에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편지와 함께 익명의 기부자가 손세정제 13상자, 650개를 기탁했습니다. 창원에서도 익명의 기부자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편지와 현금 6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가운데 무응답자에 대한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대응팀은 경상남도로부터 의뢰받은 소재불명자 188명에 대해 전화와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181명은 연락이 가능했고 나머지 7명은 주소지나 연락처가 다른 인적사항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26명, 양산 17명, 거제 11명 순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사천남해하동당원협의회 선거대책위원회가 당내 예비후보자 8명 가운데 경쟁력 있는 3명의 자체 후보를 선정해 중앙당에 전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원협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앙당의 공천심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자체 후보 선정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부에서도 당원협의회가 불가능한 자체 컷오프 계획을 발표해 논란과 갈등만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남부내륙고속철도 종착역을 시민 공론화 방식을 통해 최종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용역과 시민 참여단 토론회를 거쳐 올 상반기 안으로 역사 입지 선정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창녕군이 재해 예방과 하천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창녕군은 올해 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 하천 20곳과 소하천 26곳, 비법정 하천 9곳을 대상으로 재방 정비와 준설,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산청군이 한방약초 산업의 기반이 되는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원을 위해 전략약초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산청군은 올해 44개 농가가 작약과 감국 등 24개 품목을 15.3헥타르에서 재배하고 도라지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등 4개 품목을 전략약초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2020 통영국제음악제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재단은 지난달 판매된 공연의 티켓 환불을 진행하고 코로나19가 차단되는 대로 음악제 중 일부 공연을 선별해 연내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김해 여객 터미널과 시내버스 4개 업체, 부산 김해 경전철, 김해 교통약자 콜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5,437장, 손소독제 679통을 지원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제품 홍보를 지원합니다.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120여 곳에 우수 제품을 수록한 책자를 전국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참여 희망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진주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네,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